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어제 영상에 또 놀러와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전에 보셨죠? 청탄약과 강정수정과 식혜 모든 꽃이. 아, 꽃이 하니까 딱 꽃이 먹고 싶네요. 네, 보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엥? 추석 인사말이 맞나? 아, 어쩐지 맹보미님도 소원 성취하세요. 누르네님 안녕하세요. 아, 대작 드덕조는 대박 늦었죠라고 하신 거죠? 아가는 아까, 금은 지금을 잘못 쓰신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타이야, 당연히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듯이 말했으니 당연히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런 건가요? 뭐지? 어떻게 이 농장을 끝내야 하지? 또 내가 죄송하다고 하면 또 뭐라 하시면서 꽃을 잡았는데. 아, 그렇다면 뭐 차단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저 이제 차례상에 올릴 꽃이 만들 거예요. 하하, 실시간 중계 중이니 많이들 와주세요. 짠! 어때요? 맛있겠죠? 하하하. 겨울아니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건데. 단무지, 햄, 맛살, 그리고 초록색 파. 뭐가 빠졌나요? 그런가요? 이거 우리 엄마가 올해는 최고의 꽃이 전에 만들어보시겠다며 2박 3일 동안 최고의 색 조합과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을 고르고 골라 만드신 꽃인데. 뭐야? 바로 말 바꾸시네? 크크. 좀 더 해볼까나? 근데 왜 아까는 우액이라고 하신 거죠? 흐흐흐흐. 아, 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뽀야, 너는 내 마녀니까 이참에 더러운 가방 좀 빨자. 가방 다 비우고 가져오렴. 네, 엄마. 슉슉슉슉. 대충 가방에서 이것저것 다 꺼내는 중. 어? 이게 뭐지? 헉, 수학 시험지. 이게 깜빡하고 엄마한테 안 보여드렸네. 빨리 숨겨야겠다. 지난번에 수학 시험 20점 맞았는데 엄마한테 모르고 안 보여드렸거든. 이거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후다가. 그런가? 하하하. 니 말대로 안 꺼내도 가봐야 할 듯? 아닌데, 나 매일매일 예습 복습된 시계씩 하는데. 그런가? 그러네, 난 바보네. 그럼 난 바보 친구네. 크크크크크크. 그래, 잘가 바보 친구야. 지금 몇 시지? 아, 맞다. 봉구랑 떡꼬치 먹으러 가기로 했지? 우리 집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벌써 와 있겠다. 어? 고인형! 니가 갑자기 실시간에 왔니? 뭐야? 소영아, 윤영이한테 아까 있었다는 벌써 말한 거임? 아까 있었단 예. 소영아 일부러 봉구가 고백했다는 거짓 소문이는데, 주변에서 응원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사귀려고 하는 기적을 눈치채고 지퍼가 봉구의 고백을 받아주는 척함. 아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서유가 너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지? 너 진짜 그 말을 믿냐? 아니지, 지금 봉구랑 사귀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그게, 그니까. 아, 설명하기 전에 복잡하다. 아니야, 그냥 다음 주에 학교 오면 봉구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 빨리 가서 봉구한테 사귀자고 한 거 뻥이었다고 말할 거거든. 하하하하. 봉구가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임?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날 떡꼬치 먹을 생각이 신나 있을 텐데.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뽀남이랑 사귀라니? 뭐지? 크크크. 아, 이거 웃을 수도 없고. 뽀남이는 내가 변신하는 캐릭터인데?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지? 혹시 너야? 뽀남이가 늦겠지. 내가 좀 오글거리는 멘트를 유정이에게 많이 하긴 했지. 이거 본 건 자꾸 꼬리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서야가 봉구한테 말했다고? 내가 뽀남이랑 사귀고 있다고? 서야 또 거짓말을.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다. 나 이만 나갈게. 봉구가 기다리기로 한 아파트 방문으로 나가는지요. 윤영이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15분이나 지났잖아. 드리번 드리번. 봉구야! 봉구야! 봉구가 아직 안 왔나? 아니, 떡꼬치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나? 아니, 내가 뽀남이랑 사귄다는 서유만 듣고 화나서 그냥 가버린 건가? 아, 어쩌지? 그래! 일단 지포 떡꼬치 가게로 가보자. 지포 시장 떡꼬치 가게로 가는지요. 에휴, 봉구야! 봉구야! 드리번 드리번. 김기파, 너 여기 혼자 왜 왔어? 떡꼬치 사러 온 거야? 헉, 우연 오빠다. 언니? 우연 오빠? 혹시 여기 봉구도 같이 왔어? 봉구? 아니, 우리는 다음 주 지포시 퀴즈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만나서 봉구하다가 잠깐 배고파서 떡꼬치 먹으러 온 거야. 근데 너 봉구랑 만나기로 했냐? 그럼 학원도 빠지고 나랑 떡꼬치 먹으러 가려고 한 거였어? 힝, 근데 서유한테 내가 뽀남이랑 사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화가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게 틀림없어. 할 수 없다. 뽀남이라 변신해서 우회를 푸는 수밖에. 여러분, 저 뽀남이라 변신이여 해서 이마실 시간 까요!